좋아요를 눌러줘. 구독, 좋아요. 헐헐, 하늘을 나는 두루미. 두루미 친구를 소개합니다. 냠냠냠. 우리 딸 뭐해? 얼른 밥 먹고 여행 갈 준비를 해볼까? 네, 아빠. 밖은 언제나 위험하니까 먹이를 먹는 동안에도 누가 오는지 살펴야 하는 거 알고 있지? 무서워. 그럼 제가 먼저 주위를 살필 테니 아빠가 먼저 식사하세요.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우리 딸 예쁜 마음을 가졌구나.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우리 딸이 먼저 맛있는 식사하세요. 아빠는 그동안 경계를 보면서 짐을 싸야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빨리 먹고 아빠 일을 도울게요. 아빠 파이팅! 냠냠냠. 이제 하늘을 훨훨 날아 머나먼 여행을 떠나야 하는데 슬슬 V자 모양으로 날갯짓을 준비하자. 친구들아, 준비됐니? 하나, 둘, 이차! 아, 코카카 친구들 안녕! 나는 두루미라고 해. 이렇게 하늘을 날면서 인사를 하니까 너무 새로운 것 같아. 다른 두루미 친구들도 보이지? 안녕! 우리는 다리와 목이 길고 가늘어서 하늘을 날면서도 아름답고 우아한 몸매를 뽐낼 수 있어. 그리고 저 멀리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눈과 길고 큰 날개는 머나먼 여행을 떠날 때 안성맞춤이야. 뚜루루루 꾸루루. 우리는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는 겨울철새야. 겨울에 약 두 개의 알을 낳아서 부화기를 거친 후에 약 8개월 동안 어미새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어. 먹이는 미꾸라지나 개지렁이 그리고 식물의 씨앗 등을 먹지만 그 중에서 미꾸라지가 제일 맛이 있는 것 같아. 오늘 밤에도 사냥하러 올 거야. 몸은 전체적으로 흰색이고 머리 위의 피부는 붉은색을 띠고 있어. 붉은 머리는 두루미의 매력 포인트지. 나의 고향은 시베리아의 우수리 지방과 중국 북동부, 일본 홋카이도 지방에서 번식하며 살고 있는데 짝짓기를 할 때는 서로 큰 소리로 울면서 뚜루루룩 꾸루룩 화려한 춤을 추며 훌쩍훌쩍 짝을 찾아다니고 있어. 내 짝은 어디 있을까? 그리고 꽁지 부근에는 기름샘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기름을 뿌리로 깃털에 바르면 비나 눈을 맞아도 물에 젖지 않아서 하늘을 훨훨 날 수 있는 거야. 대단하지? 안녕 친구들! 나는 코카카야! 친구들, 하기라는 새 들어봤어? 사실 두루미를 하기라고도 부르거든. 옛 어른들은 고운 자태를 뽐내는 새 중에서 1등을 학으로 꼽았었대. 그래서 신선들이 타는 학이라 하여 선학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해. 그렇게 멋있는 두루미를 평소에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까? 친구들, 두루미가 보고 싶으면 500원짜리 동전을 봐봐. 잘 보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두루미가 있어. 잘 보이지? 코카코카! 하하, 오늘은 종지 짓는 날, 룰루랄라. 하하. 마른 풀을 어디서 찾지? 떨어진 풀이 없으면 뽑아야지. 으쌰! 나 엄청 중심 잘 잡는 것 같지 않아? 따오기 친구 정말 대단하다. 따오! 따오! 친구들, 코카카가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